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수지 오뎅탕을 끓일 거거든요. 수지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끓일 건데, 밥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월계수잎이랑 통후추 넣고 끓으면 올게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끓을 동안 기다렸다가 깨끗이 한번 씻어줄게요. 자, 물로 깨끗이 한번 씻은 수지는 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시고요. 다시 끓일 거거든요. 생강 넣고요.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정도 넣을게요. 네 스푼 정도 넣고 설탕 한 스푼 정도 넣고 또 후추 많이 맛술이나 소주 있으면 넣으셔도 좋은데 이대로 푹 끓을게요. 한 30분 정도 끓으면 올게요. 파도 넣고요. 파도 넣고 푹 끓일게요. 수지가 끓여지는 동안 재료 손질 먼저 할게요. 무는 어슷썰기. 준비하시고요. 양파도 썰고 파도 준비해둘게요. 잘 삶아진 수지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았어요. 자, 이제 오뎅탕을 끓일 건데 물 먼저 올려주시고요. 육수 코인 2개 넣고요. 아까 썰어둔 무 먼저 넣고 끓일게요. 끓으면 넣을게요. 무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이제 재료들 다 넣어줄게요. 오뎅도 넣고 양파도 넣고 다 넣을게요. 다 넣고 아까 수지 썰어놓은 거 수지도 넣고요. 소금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말라나. 안나 괜찮을 것 같아. 한 스푼 정도 넣고 후추 많이 넣고 또 끓으면 올게요. 수지 오뎅탕 완성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